3월 2일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사내 온라인 소통 채널 엔톡에서는 이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엔톡은 직원들이 CEO에게 궁금한 점, 건의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CEO와 구성원 간 직통 채널입니다. 부회장은 직원의 우창 공장 이름 변경 건의에 대해 하루 만에 검토하겠다는 답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곧바로 오창 공장의 이름 변경이 추진됐습니다. 그는 각 글마다 직접 답글을 달며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창 사업장이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배터리 생산체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던 한 직원의 건의를 권 부회장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성원 등의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낙점된 이름은 오창 에너지 플랜트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의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날 오창 사업장의 이름 변경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많은 글로벌 고객들과 접할 때 단순히 오창 팩토리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오창 사업장만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명칭을 마련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구성원의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오창 에너지 플랜트라는 이름을 고객 소통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창 에너지 플랜트는 2004년 준공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제조 공장입니다. 약 5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IT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18기가와트시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물량 생산뿐 아니라 전 세계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 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마더 팩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